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인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흐렸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되게 해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만 알 뿐 아니라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사도의 이 믿음,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에 의해 가지고 오늘 이제 내가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이럴 것이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바로 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주님을 위하여 바치면은 영원한 세계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주님 하신 이 말씀대로 바울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이 자연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습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같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자연 환경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만한 것이 많이 있는 같이 우리가 내세를 알 수 있는 것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확실히 안다면은 우리가 육신에 이 속해서 사는 것을 속히 벗고 자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군뱅이가 그 허물을 벗고 매미가 되어 날아갑니다. 군뱅이의 허물은 매미가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많은 것이 있습니다. 장구벌레가 모기가 되고 담자리가 되고 우리가 많은 것을 봅니다. 정말 하찮은 그런 것들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영광스러운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듯이 영원한 하늘나라가 내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식물들도 보면은 그 과육
속에 씨가 들어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미랄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듯이 이 씨들이 결국엔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고 큰 나무가 되고 또한 많은 자손들을 식물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씨 껍질 안에 있을 때는 씨 껍질이 자기들을 보호하는 것이 되지만은 일단 자기가 살아서 큰 나무가 되고 또한 씨를 맺는 채소가 되고 하기 위해서는 그 껍질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내가 살아서 이 육신의 껍질을 벗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 씨가 여물지 않았을 때는 껍질이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되지만은 이제 씨가 다 여물어서 이제 나와서 그야말로 땅속에 심기고 결실할 그런 씨가 되었을 때는 그 껍질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그것을 인해 가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데 많은 지장을 보게 됩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가지게 될 때부터는 이 껍질이 이 육신이 내 영의 세계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금 많던 제자들이 성령께서 임하심을 인하여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육신을 이기고 성령에 순종하여 내 영이 이 육신의 이 일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이 세상에 속한 것, 영에 온전히 집착하려고 하고 여기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같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가 내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죽은 몸도 살리시라고 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를 믿었을 때 그때는 어린아이와 같았지만은 이제 점점 장성해져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이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에 이를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은 나, 믿음으로 구원은 나 이런 말들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은 이 육신의 소욕 바로 모든 악한 행동들, 이 죄짓기 쉬운 이 육신의 소욕들, 이것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돌을 닦고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죄짓지 않겠다고 아무리 해봐야 다 헛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지은 죄도 용서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안 짓겠다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내 마음속에서 온갖 더러운 생각들과 악한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다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사셔야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영원한 세계의 소망을 가지고 이 육신을 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마치 콩껍데기 속에 콩이 들어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새 생명으로 태어나려고 하는데 콩껍질이 막는 것 같이 이 육신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살려고 하는데 이 육신이 방해가 되면 우리는 육신을 단호히 육신의 소망, 소욕을 단호히 물리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 많던 제자들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변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신 것을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한테는 유익이지만은 너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아직도 이 땅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바꿔놓고 주의 약속 믿고 두려움 없이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것이 육신뿐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 하늘나라의 내세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아직도 이 육신에 속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을 밝혀주시옵시고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